쌍대입니다. 금일은 10월 3일 삼천포 수경호를 타고 갑오징어 낚시를 나왔습니다. 앞전에 갑오징어 탐사를 해보니까 사이즈가 작아도 개체는 있더라고요. 갑오징어 사이즈 좋은 게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. 방생이도 방생. 지금 그나마 선수에 그만 보여준 한 마리 하고 저기 선미 한 마리는 그래도 킵사이즈. 오, 아니 좋아. 문어, 아니 우리 채비 해봤거든. 문어, 문어 한 보여주시죠. CR 좋습니다. 이 무슨 일이야? 끊어지자마자 아까도 얼굴 보여줘. 안녕하세요. 한 마리 잡았어요. 마초 피싱 한 마리 잡았어요. 계란 사이즈 한 마리. 자, 갑오징어 왔습니다. 이거 휴스크래프트 팀난로드입니다. 오젤대. 그리고 릴은 2500번 릴이고요. 합산은 1호. 아미고 자바 6 1호. 그리고 고리뽕돌 8호의 위에 애기, 수평이 애기 하나 달았습니다.
예쁘죠? 채비는 저는 갑오징어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. 여기 티 도래 스냅이죠. 이거 앞에 이 부분이 스냅 도래. 수평에게 하나 물리고요. 밑에는 양핀에 밑에 고리춘 8호. 아니 머리 다 쌌으면 안으로 들어넣어요. 안으로 머리 안 싸. 밖에 떨어진다니까. 아싸. 뭐라고?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. 왔어. 오. 이리 여기. 왔어요. 아까 쌍디님이 뭐 자기하고 제하고 두 명 중에 누가 나이 뭐 많이 드립이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누가 질문하신 분인데 실물로 보고 얘기하셔야지 화면으로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. 쌍디님이 얼굴을 계속 가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실물로 보시면은 제가 훨씬 어려 보입니다. 나이 차이도 몇 살 차이 안 나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뜨거워서 나기 못하겠습니다. 재미없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낚시한 분들 뒤풀이 왔습니다. 와, 음식이 이거. 소법까지.